너 어디 가신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잖아요. 네, 개입할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예, 주거 수준을 개선해 주고요. 소득 재분배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해 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임대료를 규제하는 게 있고요. 임대료를 예, 보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건설 공급해 주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요 중에서 실효성이 제일 떨어지는 건 얘예요.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얘를 건설 공급할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돼요. 재정 지출을 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립싱크라고요. 그냥 그 립서비스예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줘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고요. 얘는 공급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죠. 이걸 만약에 건설 공급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요 소득 재분배 있죠. 예, 요거는 요렇게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소득이 있죠. 그 소득의 일부가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29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라고 그러죠.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시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 주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우리나라 전체 단위 기준에서는 아직은 도입은 못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의 부담이 되게 커요. 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매달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서 이제 한때 논의가 됐던 게 뭐 기본소득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에게 1인당 뭐 얼마씩 주는 거. 그게 월 30만 원씩 주더라도 재정이 한 200조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도입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정부가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3번에 보면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 5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좀 어렵고요. 아, 우리가 이걸 공급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이걸 지원을 해주거나 그죠? 거기 나온 것처럼 뭐를 발행해서 채권이 있죠. 예, 이런 토지 수익 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LH공사 자체 자금만으로는 건설 공급하기 어려워요. LH공사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담스럽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도 지금 부채 비율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경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토지공사가 있고 주택공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주택공사가 더 많았다고요. 얘네는 땅만 있던 거고 얘네는 지어서 건설 공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은 그냥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공급하려고 그러면 결국 누가?
예, 얘네 지공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는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그게 수익이 됐었다고요. 왜 수익이 되냐면 이게 이제 개발할 거라고 예상되는 땅이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가 한 20에서 30 정도에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민간에게 택지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평당 150, 200 이런 식으로 분양하니까 차익이 꽤 컸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 옛날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땅 장사 제일 잘하는 데가 거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땅 장사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땅만 사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지어서 분양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근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제도를 썼을 때 이게 초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자, 거기 보면요. 이런 거죠. 후생손 처리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 그다음에 정부가 조세를 뭐할 때, 부과할 때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완화하는 게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토종에 있을 때 용도 지역지구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 있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강남 일대 네 군데를 지정을 한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고요. 근데 5번 지문에 보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이 되므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면 틀리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할 때 설명했었죠. 주택 보급률은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절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시험장 가면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있죠? 대비 주택 수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2018년 기준에서 때는 10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예. 요게 우리나라 가구 수가 거의 2천만 가구 육박해요. 그러니까 가능해서 1990만 가구다. 라고 그러면 주택 수는 2080만? 예, 2080만 채 정도. 그러니까 100%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면은 한 가구당 주택이 하나씩 배분이 되고도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죠. 이번에 나온 다주택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어떤 형식으로 해도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투자 운영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예금,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지. 그럼 겁나니까. 그다가 예금에 집어넣자니 빤히 보이잖아요. 이거 이자가 몇 프로 준다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안으로 삼은 게 부동산이었다고요. 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놔두면.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왜 이제 뭐 살다가 분가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나가다 보니까 어쩌지 하다 보니까는 그 집도 내가 상속을 받고 하다 보면 뭐 2주택자도 살수 있고 3주택자도 살수 있는데 요즘 바라보는 시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지방에서 몇 채씩 갖고 있는 건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 특히 강남에서 몇 채씩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론도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도 뭐이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양반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잠실하고 도곡동이 있는데 잠실 걸 처분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똘똘한 거 하나만 선택한 것이다. 뭐 이렇게 포장해 버리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알겠냐고요. 다 그렇게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 양반들도 공직에 있지 않았으면 절대 안 팔았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네 재산적인 부분인데. 이번에 약간 정부도 강하게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건 절향이에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이게 뭐 2, 3년 사이에 공급된 주택을 갖고 얘를 측정할 수가 없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번 문제의 5번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죠? 문제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1번에 보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이 조건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라고 가정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 정책을 썼을 때 있죠. 아, 요게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 단기. 단기는요. 네, 일단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단기 규제를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 임대료가 100이었을 때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50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맥히는 게 단기는 얘가 비탄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일단 임대료를 하락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양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가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음성적인 거래 있죠. 예, 거기에 따른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고요. 거주 이전 있죠. 예,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죠. 요거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요약집에도 이거 네 가지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31번에 보시면,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5번에 가면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 되는 거를 정확하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32번 문제는 그 지난번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전항 정답 처리해서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있죠. 여기서 다시 얘기하죠.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케이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의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공급이 감소되는 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더라. 왜? 임대료를 비싸게 못 받잖아요.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싸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임차자들의 주거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33번 문제는 요거 알면은 풀수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요거 정리가 돼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런 얘기죠. 임대료 규제를 했을 때 있죠. 규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임대료 규제를 했었을 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돼요? 낮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반대의 경우 있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내가 100만 원의 임대를 살고 있는데 정부가 통제를 해요. 15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럼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임차자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나갈 일이 없죠. 나가면 비싸지는데. 그러면 수요가 변화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도 변화 없어요. 그러면 공급도 변화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34번에 보시면 2번 지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임대 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 보면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라고 그랬죠. 이때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토지세 있잖아요. 어디에 부과하는 세라고 그랬어요? 토지세. 에? 헨리 조지의 그 토지 단일세 있죠? 이게 토지세는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지대에다가. 그죠? 왜 지대에다 부과하냐면 지대가 뭐예요? 성격이. 이게 초과인이에요. 잉여. 예, 이거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뭐라고 보냐면 잉여라는 게 초과인이거든요. 잉여인데 얘가 불로소득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 있죠. 임금하고 이자 이거는 노력소득이라고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수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초과인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는 철폐하고 여기만 부과하지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더라도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초래되는 이유로 뭐냐면 조세가 부과가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공급이 줄죠. 임대료 규제하더라도 결국 공급은 줄어든다고요. 장기적으로. 근데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토지의 공급이.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자원배분의 왜곡도 가져오지 않고 이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시장 가격에도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조절이 돼야 가격을 올릴 텐데. 그러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헨리 조지의 이 토지 단위세는 고전학파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해서 해본다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 있죠. 차익지대에서는 지대를 이거로 보잖아요. 잉여로. 그래서 얘를 생산비로 본다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답으로 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기억하시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다고요. 지문이 나올 때는 특정한 뭐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나 보조를 가지고도 오지선 달릴 수 있지만 정책을 끌어모아서 낼 때도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후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거를 문제에다가 묶어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있죠. 그날이 100일이었어요. 예, 100일이었고 예, 그죠? 목요일이면 이제 금, 토, 일, 월, 화 한 5일도 지났네요. 95일 정도 남은 거죠. 그렇죠? 95일인데 이제 여름 휴가 뭐 갔다 오고 그러면 또 한 뭐 우리 2주 만에 2주 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한 14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14일 만에 보게 되면 81일 정도 이렇게 남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8월 10일부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사진. 그죠? 예, 그리고 사진은 지금 현재 모습대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다른 데 갔더니 어느 분이 전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정장 입고 예,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전신이라니까 이거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렸단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내면은 나중에 감독관이 세 번 쳐다볼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나중에 개업하기 전에 사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드렸고 그거 하고 이제 아마 학원에서 일괄 접수를 필요로 하면은 접수비
예, 접수비는 카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이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데 다른 제3자의 카드로 결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 있죠. 이제 큐넷에 가입하셔야 돼요. 인터넷 가시면 큐넷이라고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거든요. 예, 그래서 큐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큐넷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실 때 아이디 있죠. 아이디는 개인 아이디 쓰시면 돼요. 본인의 아이디는 왜냐하면 한 번 정하면 못 바꿔요. 아 근데 여기 비번이 있죠. 예, 비번은 학원에서 알려줄 거예요. 공통된 비번으로. 그지 나중에 일괄 접수할 거 아니에요. 접수할 때마다 전화해서 비번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번은 가령해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가 끝나죠. 끝나는데 여러분이 비번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어디에 가입해야 돼요? 예, 여기 가입해서 가입을 할 때 비번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가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학원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요. 비번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대로 접수하셔가지고 사진하고 이제 그거 내시면은 여기서 예, 일괄해서 접수를 하겠죠. 네, 금방 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휴가 갔다 오고 나면 8월 달 이제 세 번 이제 보면 이제 8월이 끝나고, 그죠?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죠? 여기 또 그 지난주에 봤다가 안 나온 분들은 뭐 지난 모의고사에 대한 충격?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니면은 날씨가 우울하니까 그래서 기상상태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요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아니 그리고 얘가 왜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죠. 어, 아 이거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 요즘 학원 다니면은 또 새로운 스토리가 뭐냐면 안 늦춰지냐는 거예요. 한 두 달 시험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아니 그러고 늦춰지겠냐고요. 공무원 시험도 다 보는 판에 얘가 왜 늦춰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대비를 해야 되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안 되는 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를 확실히 잘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에 집착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딱 파트를 해서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3방식도 프리에서 힘들다? 아, 그럼 빼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간평에서 나머지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가다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어쨌든 기운 돌리시고 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라도 담아는 갖고 들어가야 애 따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됐어? 그럴 때 그냥 쫙 꺼내갖고 하면 쫙 이게 흔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꺼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그 민망하겠어요 서로. 그리고 이제 서로 챕터 하나씩 정해가지고 열심히들 또 정리해 보시고. 자 35번에 보시면요 거기 2번 지문에 주택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 있죠.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임대 보조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잘 들어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거보다는 낮았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의 상한을 이제 낮췄을 때 있죠. 예, 낮췄을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크게 영향을 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영향을 크게 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영향을 크게 줘요. 움직이지 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시면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 이제 쿠폰으로 주는 개념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3번에 보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근데 임대료 규제가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참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읽으면서 밑에 거까지 안 읽고 찍어도 된다는 얘기죠.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 있죠. 민간 임대사업자 이외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주체가 공급 주체가 되겠죠. 몇 년의 기간? 20년. 그죠? 예.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면 임대 관련 제도다 그랬을 때요. 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수요자에게 보조해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도 보조해줄 수 있죠.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할 때 보면은 소득보조가 있고 집세보조가 있죠. 소득보조는 뭐 주는 거예요? 이게 현금 주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쿠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받는 형식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카드 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쏴주면은 그거는 뭐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세로만. 예, 요러고만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소비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얘가 낫죠. 예, 근데 정책 측면이 있죠. 그때는 쿠폰으로 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주는 건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쿠폰 형식으로 준 거거든요. 그거는 해당 시라든가 도라든가 시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관할 구역 안에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쿠폰으로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만 쓰게끔 집세로만.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쿠폰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37번에 2번에 보면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소득 효과하고 뭐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득 효과라는 얘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 여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날짜가 8월 말일까지죠. 근데 벌써 이제 지자체별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줄었대요. 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다 썼거든요. 쓰는 사람들. 그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가면은 단체로 신발을 주문해서 신은 것처럼 재난 그 지원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한번 운동화 뭐 이런 거 새로 쭉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새 운동화 쫙 해갖고. 근데 그만큼 좋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바람에 또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단 늘어나니까 어쨌든 유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근데 그래봐야 그게 한두 달에 대한 이제 효과로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어느 순간에 진정이 되거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서 백신을 맞으면 예, 코로나로부터는 좀 자유스러울 수 있으면. 그죠? 예. 나중에 그것도 문제일 거예요.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뭐를 갖고 느꼈냐면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부가 무료로 다 해주고 무료로 그 치료해주고 다 해준 거잖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그 자체가.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든가 해갖고 국민들에게 건보료, 그러니까 보험료 기준했을 때 저렴하게 실비로 아마 그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적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부가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한 3천억이다 이거예요. 3천억을 소비해갖고 코로나에 대한 그 면역 체계를 갖춰놓는 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매출 다 줄어드는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죠. 그게 더 크거든요. 그거는 뭐 수십조 이렇게 될 테니까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들 다니면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쫙 해갖고. 그죠? 그 옆에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예, 그 다음에 그 38번 있죠.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아까 제가 그랬죠. 임대료 보조해주면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공급이 늘어난다고요. 거기 4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걔가 답이겠죠. 예,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기출에서 쉽게 나온 문제가 있으면 야, 이렇게 나왔으면 나 볼 때 이렇게 나와야지 이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출문제 있죠. 보면은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쉽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대적인 현상이에요. 당일날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쉬운 거예요. 왜? 시간 제한 없이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느낌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3번에 보면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는 게 틀린 거죠.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그렇죠,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그 5번 지문에 이렇게 놨죠. 주거 바우처 제도 있죠.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한 9만 원에서 11만 원 그 사이를 지원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큰 건 아니거든요. 서울의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서울시에서 매달 발생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연간 지원 금액이. 그걸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1번에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리다는 얘기죠. 단계적으로는 공급의 변화가 없잖아요.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규제에 따른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에 나오는 게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2번에 가게 되면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도 있고요. 매입 임대주택 및 장기 전세주택 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임대료 책정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1번에 보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2번에 보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죠. 요게 이제 몇 년이냐면 8년이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아마 저기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뭐 연예인이 강남 쪽에다가 주택, 단독주택 매입을 해서 그걸 헐고 거기다가 아마 이제 그 다가구나 뭐 이런 주택, 임대주택을 아마 지었나 보죠. 그래서 그거를 임대 사업을 한 10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요건에 충족이 된 거예요. 임대 사업자로 아마 등록이 됐나 보죠. 그래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했으니까 세제상의 혜택 받고 거기다가 차액도 좀 꽤 낸긴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대신에 그 이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 혜택이 다 사라져요. 예, 세금 다 낼 거 다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던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거기 그 3번에 보면 임대 사업자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니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있죠. 예, 얘는 10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급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0호가 아니라 1호.
예,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을 다 임대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10호라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등록을 해야 단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입자들에게 카드로 이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 소득이 잡히는 거죠. 카드로 결제를 받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 여사님 맨날 카드로 그거 받으러 다니시고. 그 단말기 받으셨겠네요? 아, 누가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 어디가 이러.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번에 세제상의 어떤 혜택 이런 게 없어지니까 임대사업 하신 분들이 반발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경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또 타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있죠.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있죠. 예, 이 사람들에게 임차인의 모집, 선정 및 명도, 퇴거 지원 및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아니 토지주택공사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근데 법령으로 명시돼 있어요. 업무에.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럼 이제 분양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이죠.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죠. 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이 무주택 서민 있잖아요. 예, 주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도입을 한 경우죠. 현재 이 분양가는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택지비하고 건축비 있죠. 예,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택지 있죠. 예, 거기에서 분양해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애들이 있죠. 걔들이 이제 주택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주택법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이 건물이 있죠. 50층 이상, 그 다음에 150m 이상. 뭐 여기에도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관광특구에서. 예, 관광특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이게. 작년은 이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고. 그죠? 예.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얘도 공급이 감소돼요. 그리고 얘도 질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 있죠.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허용한 게 선분양제도예요. 이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있죠. 투기적인 거래 있죠. 예, 이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이 있죠. 기존 주택의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죠. 왜냐하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없으니까 주거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정리가 되고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 42번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걸 물어봤죠. 자, 먼저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1번, 2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예,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4번하고 5번은, 4번은 자연스럽게 탈락이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남는데 차이가 니은이죠. 예, 근데 니은이 봐도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 설정한다니까 틀렸죠.
여기서 분양가 규제하는 것도 규제 가격이 있죠. 예, 이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떨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3번에 주택 분양가 규제 부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초례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 3번에 이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고 그러죠.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린 거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시장에 이게 천만 원이었고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0평형 분양받을 때 3억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죠. 이거 500만 받으라고. 그러면 30평형 분양받는데 1억 5천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1억 5천을 갖고 30평형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3억 가지고 40평형, 50평형을 분양신청한다고요. 그래서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어차피 3억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30평형이 아니라 더 넓은 평형을 소비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분양가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지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이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4번에 보면 1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에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45번 문제 있죠. 1번 지문에 가면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44번에서는 3번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썼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5번에 보면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게 틀렸겠죠. 예, 이거는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45번에 분양가 규제 있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4번에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있죠. 결국 이게 공공택지에서 이제 분양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작년에 이게 답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 해설해 보시면은 3번에 그렇게 돼 있죠.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각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 승인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건설업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후분양제로 전환한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후분양제를 하게 돼 선분양을 했을 때만 이거 이제 걸리는 거지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완성된 주택이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46번에 주택공급제도 나오죠. 선분양과 후분양이 나오죠.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죠. 예, 그래서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케이스예요. 주택 매수자. 그죠? 수분양자.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죠. 후분양제는 누가? 건설업자들이 그 비용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또 나왔는데 1번 지문에 보시면 후분양 제도는 주택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잖아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매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매년 들어와요. 근데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정리해 보신 거예요. 또 잠깐 쉬었다가 조세하고 또 투자로 가시죠.